네, 한신대학교 역사학과 김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네, 예. 먼저 그 역사학 전공이시니까 네, 저희부터 하죠. 강제징용 피해 대상자. 예. 그걸 뭐 한국 정부에서 대신 내준다면서요? 나 참 어이가 없네. 어? 그 뭐 좀 뭐 매국노적인 행위죠. 네. 기본적으로 그건 뭐 일본 입장을 좀 대변하는 네, 그런 이제 행동이고요. 네. 이건 뭐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만이 아니라 네, 국민 정체가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매국행위다. 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대체? 뭐 일본 아무래도 이제 이 정부가 뭐 이제 친일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예,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걸 뛰어넘어서 네,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극도의 사대적 관점도 전 갖고 있다고 아, 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은 네, 이미 그 2013년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난 이후에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다가 일본과 이제 합의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언론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네, 이 계획을 김앤장에서 처음 만들었더라고요. 정말요? 예, 예. 뭐 그건 확실하게 나왔는데. 김앤장이가 강제징용 피해 대상자를 그러면은 그 일본 전범 기업이 그걸 배상하지 않고 네,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에서 네, 포스코라든가 이런 쪽에서 돈을 내서 이걸 하라라는 걸 김앤장에서 했다. 그렇죠. 그 계획을. 그래서 김앤장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미쓰비시라든가 네, 신일본제철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대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아주 굉장히 규모하고 합법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나름의 어떤 뭐 재단 같은 거를 예전에 그 위안부들에 대해서 뭐 재정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뭐 화해와 치유 재단 네,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다가 또 다른 방식으로다 우리 기업이 모금을 해서 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면 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천박한 생각들 아닙니까? 야, 뭐 일본 돈이면 어떻고 대한민국 돈이면 어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그 자본주의적 사고가 여기에 또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자기의 조부라든가 조모가 강제징용 사흘이라든가 가서 강제징용 당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야, 뭐 진짜.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었을 리가 없겠죠. 없겠죠. 늘 기득권이었었으니까. 뭐 저희만 하더라도 외할아버지가 강제징용을 예, 갔다 오셨어요. 아, 예. 아. 뭐 저희 외가가 저 경기도 안성에 네, 금강면에 사신골 거목골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거목골이잖아요. 오. 얼마나 오지면은 예 그렇게 아주 한촌에 네네, 살고 계셨는데 뭐 바로 징용 갔다 오셨죠. 네. 그러니까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 당시 징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할당제가 내려왔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징용을 안 가게 되면 온 가족을 들들들들 볶으니까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효자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징용을 갔다 오셨는데 네, 돌아가신 지가 벌써 뭐 40년 지났었으니까 무슨 피해 보상 이런 건 일체 뭐 없었던 건데 아직 어쨌든 살아계신 분들도 네, 계시고 또 그와 관련된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아주 합법적인 거. 2018년에 우리 대법원에서 개인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일종의 지금 불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돈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 기업 돈으로 하자. 아, 일본 기업에 배상 보상 요구하지 마. 막 갈등 일으켜 일으키지 마 인간에. 네. 이거는 참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거꾸로 정부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강력하게 뭐야 안 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정상인 거죠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 저 1965년에 한일 협약으로 네, 이제 그 정부나 개인들이 네, 일본에 대해서 일제 36년간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일본이 지금 내세우는 논리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지원이 지원이 뭘로 지원해 준 겁니까? 일제 36년간의 피해 보상이 아니라 전혀 아니에요.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축하금으로 준 거예요. 맞아요. 축하금으로. 예. 그거 얘네들이 지금 뭐 집 뭐 배상했다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아, 진짜 아니 축하금으로 아니야. 준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축하금으로 준 거니까 그건 축하금이었고 피해 보상 다시 해라. 당시 일본이 36년간의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명확하게 규정을 했는데 이제 와갖고 그거 피해 보상금이니까 우린 뭐 못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포스코 보고 지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이 논란이 있었던 문제를 정리해 주네 아주. 그럼요. 큰일 합니다 아주. 큰일 정리하는 거고 이대로 논리를 치자면은요. 뭐 이거 죄송한 이야기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제3자를 이용해갖고 국민들한테 이익을 주면 기부행위이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네. 이재명 당대표의 상당히 부실. 똑같은 내용이죠.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선이고 자기들이 하는 건 아무 잘못이 없고 남이 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수님, 이외에도 윤석열 정권이 친일 행각을 벌이는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저 정말 심각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네네. 하나가 이제 그 일본의 지금 방위비가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2022년에서 2023년, 2023년 새해 예산에서 방위비가 1년 전에 비해서 43조가 증가가 됐어요. 방위비가 일본 방위비 43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 발단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위비 증가하는 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적기지 타격 공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 자기 나라로다가 미사일이 날라오면 당연히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적기지 타격론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이제 자위대가 아니라 정식 군대로 나가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죠. 이건 일본의 평화 헌법 자체도 위배가 되는 건데 이 발단도 윤석열 대통령이 준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 끝내준다, 토론 때 그 이야기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는 얘기죠. 1894년도에 경복궁 침범한 거. 일본이. 경복궁 침범. 그 발단돼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진조약에 의해서 일본군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경복궁을 점령한 거예요. 맞아요. 경복궁을 점령해서 고종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모든 걸 독점 권력을 이제 잡아 나가는 과정이죠. 그 속에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한 체제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잠시 뭐 아관파천 해가지고 뭐 러시아가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그 이 일본의 어떤 계획들은 아주 치밀했고 거기에 당시에 뭐 조금 전에 경복궁 점령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고종하고 민왕후가 1894년에 우리 동학농민 군대 이 농민군들 죽여달라고 청나라 군대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군이 들어온 것이고 그 두 나라 군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가 끝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이제 시발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거예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북한의 위협이신가 일본에서 공격해도 된다. 네. 똑같은 정말 무서운 얘기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일본의 방위비 증가와 일본의 자위대에 대한 적기지 공격 허용론을 이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이 이제 단초를 제공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그 10월 이후에 뭐 언론에 아주 이만큼 나왔는데 해방 이후 최초로다가 일본 자위대 해군이
독도 인근 공해 안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일본이 다시 언제든지 독도를 갖다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독도 점령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간의 갈등이 불어지니까 우리 놔둡시다. 그럴 사람이네. 완전히. 놔두는 게 아니라 예전에 65년도에 김종필 오이라 회담처럼 독도 파괴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독도를 위해 파괴해버리면 그게 공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공해가 되게 되면 지금 독도 때문에 우리나라 영해가 얼마나 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독도 때문에 독도 위가 없어. 독도는 말이죠. 실제 독도를 가본 분들은 잘 아는데 네. 독도가 요만하지만 그 밑으로 수만의 대규모의 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그 아래가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천연자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직까지 지금 그 우리가 제대로 시굴 네. 그리고 또 채취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륙붕에 대한 새로운 그런 연구와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륙붕 중에 가장 좋은 대륙붕이 독도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일본이 다시 먹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황해도 앞에 장산곶 위쪽으로 해서 네네. 그 대륙붕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곳에 엄청난 개발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다 그 위에 그 무산일 때부터 시작된 네. 그 위쪽 지역으로다가 해서 뭐 텅스텐, 뭐 철광석, 희토류 이런 것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석유 채취도 이제 네. 나와서 지금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 대륙붕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까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의도적 무시를 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아니,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인가? 저는 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치겠다. 괴뢰 대통령 이런 표현도 제가 좀 썼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상해하실 거라고 좀 생각하겠지만 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계속 언어와 행동, 정책을 만들어낸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진짜 돌겠다.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저희처럼 최소한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은 저희처럼 이게 그 진실을 계속 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거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그때 고통받는 것 이상이에요. 그때 내놓고. 예. 총각. 이거는. 그래서 완전히... 뭐 요즘 제가 네. 다시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싸우던 것처럼 네. 다시 이제 싸움을 시작하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 싸웠던 분들 잘 안 움직이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그런데 뭐 저는 뭐 아직도 그 20대 청년 혈기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뭐 네. 여전합니다. 그때 예. 화염병도 많이 던지셨어요. 아유 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그 교육 문제 얘기하려고 이제 네, 네. 교수님 모셨는데 이주호 장관 또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 개혁을 하겠다 그러시는데 네. 이거 뭡니까 교육 개혁입니까 개학입니까? 개학이죠. 퇴행이고 개학이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그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네. 뭐 좀 거친 표현 좀 써도 될까요? 그럼요. 네. 여기는 뭐 네. 자유롭습니다. 네. 쓸데없이 긴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거칠지 않은 표현이니까 쓸데없이 긴데 내용이 없다. 네. 예. 정확하게 찍으신 거네. 예. 근데 그 내용에서 이제 뭐 4대 교육개혁 네.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교육의 다양성 해야 된다. 거기다 이제 교사들 이제 이렇게 그 지금까지의 교육을 바꿔야 된다. 네, 네. 뭐 교사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제자들에게 이제 전수하는 거였는데 네, 네, 이런 네. 거는 이제 AI가 다 하면 된다. 사교육이 들어와서 하면 된다. 미치겠다, 그러니 이제는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렇게 하면 된다. 미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네. 이제 돌봄 교육, 이제 뭐 어린이 유치원 이런 돌봄, 네. 어린이집 뭐 이런 돌봄이 이제 지금 사회복지 차원인데 교육으로 들어와야 된다. 네. 뭐 이제 그 지금 애들 그냥 이렇게 재우는 게 많냐고 교육해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제가 지금 참 듣는 순간에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날 그 마침 그 경기도 지역 일간지에 네. 그 칼럼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 예. 제가 너무 급해서 핸드폰으로 이제 그 담당 기자한테 카톡으로 제가 칼럼을 써서 제가 보냈죠. 네. 대한민국 교육 어디로 가는가 이제 그래서 아주 신랄한 좀 비판을 좀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전 뭐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을 그렇죠.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난 기본적으로 이게 말의 유의에 불과하다. 레토릭이라는 거죠. 예. 예. 왜 그러냐면 뭐 언론에서 들으셨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이제 중등과정 교과서에 위안부에 대한 교육이 빠져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5.18에 대한 교육을 의도적으로 됐죠. 뺐습니다. 아니 5.18 광주민중항쟁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시아 전체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배워야 되겠습니까? 배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뺐어. 못하게 해. 이게 문화의 다양성,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성노예라고 불렸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참혹한 고통들, 일본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 어린 여성들을 데려다가 정말 성노예로다가 만들었던 이 비극의 역사를 갖다가 안 가르치겠다. 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대표님하고 저하고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대표 아닙니다. 교수입니다. 아, 예. 교수님. 네. 예, 예.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했던 네. 이 처음에 일본의 문제와 네. 관련해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네. 교육에서.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결국 그거는 일제 독립운동의 우리 정체성과 역사, 그다음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교육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네. 철저하게 보수 우파의 교육에 충실하겠다. 네. 그러니까 다시 뭐 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이야기하거나. 아니 뭐 건국절을 이야기하거나 과거 보수 우파의 이야기를 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획일화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 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그 저는 이제 교사들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이제 축소하는 측면들.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육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서 같이 연동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초중고 교육에 있어서 네. 공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공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 네. 예, 그런데 이 공교육의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대거 투영시키겠다는 거예요. 에듀테크인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뭐 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 나오고 나서 이게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나왔다가 네. 월요일 날 아침에 이 사교육 기업들 상한가 쳤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예. 상한가 치고 아주 적게는 뭐 3% 5% 올라간 주식 기업도 있고 상한가 쳤다가 좀 내려온 기업도 있고 뭐 15% 이상 올라간 사교육 기업들. 잘 탐났네, 완전히. 참 뭐 지금 뭐 행복한 야. 거죠. 행복한 거. 근데 이 그러면 공교육에서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사교육 교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그 거기다가 이제는 이제 조금 이따 뭐 AI까지 같이 연동할 텐데 네네. 이제 교사들을 이제 헬퍼 개념으로 두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영어 수학에 대한 학습 성취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영어 수학을 학습 성취율을 높여야 된다. 모두 다 명문대학 가게 뭐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경쟁만 더 치열해지는 예. 거지 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AI가
인공지능이 네. 개인별로 다 따로 지도를 하게 하겠다. 개인별로. 개인별로 따로 지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나이 먹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먹은 선생님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막 그 AI 운영법이라든가 막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법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뭐 겨우 뭐 핸드폰 가지고 저 인터넷이나 네, 보고 네, 카카오톡이나 네, 보내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인터넷 뱅킹 송금하는 거 배워가지고 네. 10만 원, 20만 원 송금하는 네. 뭐 요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네. 아니 선생님들이 어떻게 네.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사교육에서 AI 전문가들이 와갖고 실제 그 사람이 다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러면 AI가 개인별로 이제 학습을 갖다가 이제 그 가르친다. 그러면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네. 아이패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개인이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에는 공교육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 학생들한테 지급하게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어떤 걸 사라고 하든지 아마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가까운 특정 세력들이 이 기자재를 갖다가 독점하지 않을까. 저는 이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뭐 그렇다라고 제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8개월 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AI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집으로 가요? 아니죠. 학교 선생님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되? 그냥 옆에서 헬퍼, 컨설턴트 그러니까 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교육이라고 하는 원래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규정될 수 있습니까, 교수님?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신을 그 학생들, 제자들과 공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한다. 예,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전에는 가르친다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런데 저는 21세기 교육에 있어서는 스승과 제자가 올바른 민주의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또 사상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갖다가 이제 함께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단순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네.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회의 어떤 이익도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이익도 되고 사회의 어떤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그 시민들이 존중하게 해줄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저는 참된 현재 시점에서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되고 네. 또 뭐 눈빛만 통하면 알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노트북 안에 있는 AI가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주겠습니까? 이 노트북 안에 있는 AI가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내가 네. 갖고 있는 고통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그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교육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을. 자, 그럼 대학 사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학 교육 문제. 저는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좀 황당한 대학에 대한 관심이다. 서울대학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네. 6일 날 이제 막 그 교육을 통해서 지방 소멸을 없애겠다. 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게 좀 정신이 나갔나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번에 이제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네. 이제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초중고 교육이
일단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이제 도비를 낼 때 그 네. 도비의 15%가 교육재정 예산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정확한 네. 그 25%였나 15%였나 이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각 도민들이 교육청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다가 초중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이거 갖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초중고 교육재정 지원금으로 네. 1조 5천억 원을 항상 편성해 왔었어요. 예. 그런데 2023년에 그 편성된 금액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그걸 다 대학에 집어넣었어요. 네네. 대학에 넣었는데 왜 대학에 그 돈을 넣느냐.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중심이다. 그럼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라 네. 라고 하는데 그걸 지방대학이 아니라 수도권대학 중심으로 만들게 했어요. 그러면 수도권대학에 학생이 몰려드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정원 억제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래야만이 지방대학에서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부산대, 경북대 이런 국립대학, 뭐 다른 대학보다 하여튼 부산대, 경북대가 굉장히 점수가 높았었습니다. 예, 부산대, 경북대는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각 도마다 나왔죠. 네, 네. 근데 다른 이제 국립대보다 유독 이제 부산대, 경남대, 경북대가 좀 셌어요. 전통적으로 경북대학이 정원 미달입니다. 부산대학 정원 미달입니다. 다 서울로 오려고. 네. 최소 경기도.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경북대, 부산대보다 수능 점수가 높아요. 예. 아주대, 경기대 이런 대학들이 성균관 대학은 뭐 이제 네. 당연히 이제 네. 더 올라가 있지만, 근데 이 부분들이 네. 바로 수도권 대학에 네. 반도체 학과를 낸다는 것으로 정원 증설을 허용해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대학으로 갈 학생들이 수도권에 또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지방대학으로 가겠습니까? 또 수권대학으로 오겠습니까? 바로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이 이번에 다 정원이 늘었어요. 다 반도체 학과 다 신설하면서. 그러면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1조 5천억 원이 초중고 학생들 공교육에 들어가야 될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한테 가야 될 비용이 대학한테 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서울에 있는 그 중요 대학들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인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교육의 이제 파행이고 결국은 이제 지방 대학의 이제 소멸들이 오는 건데 네. 이제 그 대학을 갖다가 앞으로 예. 어떻게 체제를 바꾸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대학을 갖다가 이제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하고 그 해당 되죠. 지역의 기업체하고 3자가 이제는 대학을 운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산업체 가게 하고 그 대학을 그 지역에 있는 마이스터고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젊은이들이 예. 그 일반 산업 인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 아직도 사무실에서 오피스에서 일하는 그런 그 직장인으로 있고 싶어 하지 현장에서 네. 생산직으로 있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오피스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그런 기술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무 인력은 넘쳐나요. 근데 현장에서 일할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기업이 산업 인력 구를 해달라고 네, 하는 건데 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교육에 대한 대개혁을 해야만 된다. 그건 어떤 거냐.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고 그렇죠. 그리고 학과의 서열화를 없애고 그러면서 이 기본적으로 노동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철학적 가치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초중고생들한테 바로 노동이 신성하다는 철학적 가치를 부여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서 학과를 선택하고 그 학과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나와서
자신이 현장에서 일하던 아니면 이 조명을 달던 뒤에 이 뭐 페인트 칠을 하던 벽돌을 쌓던 아니면 공장에서 나사를 돌리던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동등의 어떤 가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건데 물론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전 세계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도 그렇고 미주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유독 우리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있어왔던 문과 무의 차별성들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해방 이후에 더욱더 심해져 온 거예요. 법조인들은 훌륭하고 의료인들은 훌륭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박하고 뭐 오죽했으면 뭐 영어 단어 루저. 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안 이야기하면서 아 왜 자꾸 우리 말을 가르치려고 하고 왜 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미 다 말 잘하고 있는데 왜 국어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럼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하여튼 이 정권에서 믿기지 못할 얘기들이 막 생겨. 이건 영상 보시면 그대로도 나오는 겁니다. 뭘 가르치려는 거예요? 영어? 저 영어 못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잘하잖아요, 영어는. 본인이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본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영어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네. 참,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국가 지도자가 예. 자기 나라의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언어, 특히나 우리나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렇죠. 언어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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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의 말과 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언어가 없는 나라들은 우리 한글을 지금 국가 언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말과 글을 갖다가 왜 배우냐? 공개 석상에서 국민 보고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걸 현실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 진짜. 자 오늘 저 우리 김 교수님 아주 귀중한 시간 내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뭐야 일본 관계 문제라든가 예. 이 친일 문제, 친일 행각 문제 그 관련 있으면 저희가 좀 네네 네, 좀 시간 아유 예예 예, 뭐 정나라하게 아, 예, 학문적으로 우리 예, 대중 또, 교수님하고 예. 사석에서 뵙고 또 이렇게 예. 또 방송에서 뵈니까 예. 또 새롭고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네. 예, 예. 오늘 아주 귀중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인데요. 저희들 내일은 촛불집회 예정돼 있고요. 금요일날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주 귀중한 분들을 모시고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내용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입니다. 8시에 저희들은 그날 특별한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뭐 김종대 전 의원의 K1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재현 아버님께서 직접 출연하십니다. 이종철 대표님. 그동안의 국조특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전장현 관계자, 전장현 대표가 나오십니다. 과연 지금 전장현 문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우리 월요일 날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들 오전 8시부터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당신의 선택은 독립홍삼입니까? 식민홍삼입니까? 역사를 잊은 홍삼에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홍삼이 있습니다. 독립홍삼과 식민홍삼. 조선총독부가 독립자금원인 홍삼을 감시하기 위해 홍삼에 붙인 감시 딱지 이름 정관장을 붙인 홍삼이 식민홍삼입니다. 설, 당신의 선택은 독립홍삼입니까? 식민홍삼입니까? 우리 얼박힌 홍삼에 내 차 안에 하루 면역 요 제품의 원료는 100% 대한민국 국가지정 홍삼특구 해발 400m 진안군 고랭지 홍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홍삼을 어떻게 구매하실 것인가 그 주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얼박힌 홍삼을 치시면 아주 쉽게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삼 독립 서명을 하시면은 반값에 구매하시게 됩니다.